남조선 뱃노래. 뱃기워라, 뱃기워라, 남조선 뱃기워라. 만경 창파 노른바다 두둥실 뱃기워라. 일락서산 월출동산. 날에 떨어지는 서쪽 산, 달에 낳는 동쪽 산. 서신사명 라엘, 수부사명 신선. 동서방의 미륵이, 쌍미륵이 다 나왔습니다. 상하천강, 위가 아래로 하늘의 빛. 월수세계, 달이 물에 비춘 인간지경이라. 천지 요순 우탕, 하늘이 땅의 요순 임금으로 끓인다. 문무주공, 그럴로 심쓴다 두루 공평하게. 안증삼행 범피중요, 편안히 일찍 생각하는 마지 넓게 저 중간에 흐른다. 38선 중간을 타는 것입니다. 중수선녀, 무겁게 닦는 선녀, 천상좌, 하늘 위 자리이다. 걸주풍파 파선 제일강산, 회치는 꽹과리, 바람 물결 깨트린다. 배 차례는 한강의 산이다. 꽹과리, 회치는 꽹과리 바람 물결을 깨트린다는 것은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계 동란, 세계가 움직이는 어지러움이다. 전원수, 오로지 으뜸의 스승, 용담수류, 용이 물에 흐른다. 사회춘 부자도덕, 숨쉼의 38선의 어미의 사람은 봄날에 산의 아들의 길의 덕이 크다. 만억천금 천하절우, 만억천금의 하늘 아래 절의 때이다. 삼변무의 구곡, 38선이 변해 힘씀의 큰활 만으로 굽는다. 화답 양춘 3월, 화하는 대답 볕드는 춘삼월이다. 주중지인 수신수덕, 배 중간에 가는 사람은 닦는 몸 닦는 큼이다. 아리랑 동산, 38선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데,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닦는 몸 닦는 큼, 노아의 방주, 아리랑 동산의 방주에 오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것입니다. 일심 공부 조소 비평 원수 대척, 한 마음의 장인의 산에 비웃고 비웃으며 비평하는 원망의 원수에 크게 근심한다. 척 도통 도통 비상천, 근심의 길로 통함의 길은 통하는 날개로 나르는 하늘이다. 세상 공론, 세상의 공평한 말씀이다. 청림도사, 푸른 목자, 목자의 길 선비. 경신금, 별이 거듭되는 삐친 별, 사람의 판문점의 임금. 풍경십리, 바람개비, 쇠경의 십자의 마을이다.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도형은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도형입니다.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격암남석에서 일컫는 궁궁을을입니다. 안에는 세 글자가 두개 겹쳐진 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궁의 뜻이 바로 이 무한의 심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시작이 없습니다. 우주는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냥 무한. 크기가 끝없이 크고, 이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물질이 무한히 작다는 무한의 심벌,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이 도형입니다. 발병, 발하는 질병, 강동자재, 38의 장인은 동방의 아들 아우를, 8000인, 38의 사람, 10승의 사람으로, 도강이서, 38선의 법도로, 38선의 장인 옮기는 서쪽이라, 침선파부, 38의 망설이는 배, 깨뜨리면 가마솥이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가 바로 가마솥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발 달린 삼족정. 이 아리랑 동산 부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빨간색으로 다 칠해진 것이 북쪽으로 돼 있는 부지고, 이 색을 안 칠해놓은 것이 남쪽으로 돼 있는 부지입니다. 이것이 휴전선을 경계로 이렇게 심하게 이질어져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장소입니다. 이곳에 모든 종교에서 오시려 한 분이 이곳에서 역사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보면은 닭이 있고 이쪽에 토끼가 있습니다. 닭은 그 개두고 프랑스가 국주가 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나타내고 프랑스에서 온 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토끼는 동방이 이제 십이지간을 쓰는데 동방에서 낳은 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방의 이제 미륵, 쌍미륵 구원자가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제강서에 나오는 글인데, 토끼 앉아 닭을 향한다, 등을 서쪽에 향하고 동쪽에 예절이 붙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두 쌍미륵이 난다고 했는데, 바로 프랑스에서 낳은 라일과 동방에서 낳은 이제 자아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심, 결단의 마음. 이제 증산 상제님의 종파 이제 신도들은 이제 이를 밝게 보시고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리랑 동산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야지만이 도통줄로 이르지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해서는 도통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증산 상제님이 남긴 그 자료에는 거기엔 감춘 뜻이 있습니다. 그 감춘 뜻을 풀어서 해석해서 알려드리니 그걸 보시고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백의 산하, 백의 민족 산하, 8년 풍진, 38선의 해, 바람의 티끌이라. 역발산, 힘으로 뽑는 산, 기계세, 기운을 덮는 형세다. 대사 성공, 큰 일을 이루는 공, 천지 망하, 하늘이 땅에 망하는 나는. 계명산, 다 구우는 산이라. 취약월, 가을밤의 달, 옥소성, 판문점의 임금 햇바람 소리, 팔천자재, 삼팔의 사람, 십승의 아들 아우, 우해. 염려한다, 삼팔선의 이지러짐을 염려한다.
삼파선의 이루어짐을 나약하 어찌 이같이 어찌 오강정장 까마귀 삼수의 장인 판문점의 어른 이 안에 들어있는 만자가 바로 삼조고 표시입니다. 삼조고는 세발 달린 그 까마귀를 뜻하는 건데 이것이 삼조고의 증표입니다. 또 강동 급히 건너는 삼수의 장인 동방의 다툼의 일이다. 네 거리 길 연기의 달 격앙과 치는 흙덩이의 노래 당요초나 네 거리의 임금 하늘 아래 칭송이 크다. 만승뷰규 만을 타는 복의 귀함이다. 잠의원 후천운 자줏빛 작게 굽은 뒤 하늘 운이다. 여핵 미진 설상 가상 남는 액 아니 다하는 눈 위에 더하는 소리라. 지성 발원 이르는 정성 바라는 원함 구천 호소. 만의 하늘을 불러 호소합니다. 해원문, 풀어 벗는 원통함의 문, 모악산, 어미의 산은 감옥의 산이다.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산 모양의 삼각형이 바로 궁궁, 화살표입니다. 삼각형 화살표. 이 화살표가 바로, 그 증표입니다. 성부, 성스러운 아비, 성자, 성스러운 아들, 성신, 성스러운 신이다. 무량도 없이 헤아리는 길, 미륵전, 두루 험난한 전각, 연애총풍, 잇따르는 삼수의 어미의 사람, 삼수의 푸른 바람, 눈병난각, 구름은 가변에 떨어지는 누각이다. 만두십승의 사람, 극락세계, 다하는 즐거움의 인간지경, 용화세계, 용으로 빛나는 인간지경, 상생경전, 위로 낳는 글을 전합니다. 용화도장, 용으로 빛나는 길마당, 12,000 도통, 12,000이 길로 통한다. 도원결의 도솔천을 맺는 오름이다. 만고대의 만의 옛큰 오름, 적토마상, 붉은 토끼 말 위에. 이 토끼뜨로 오신 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분께서는 또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붉은 토끼 말 위에, 토끼가, 여기서 이제, 신말을 타고, 요한계시록에 신말을 타고 오신 분이 바로, 여기서 붉은 토끼 말 위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봉삼각수, 봉황은 삼팔의 뿔수염이라. 여기서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이 나오는데, 이 그림 예언에 보면은 여기 닭이 있고, 닭은 프랑스의 서신 라헬을 뜻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쪽에는 봉황이 있는데, 이 봉황이 바로 삼팔선 아리랑 동산을 만드는 신선이라는 뜻입니다. 봉황은 삼팔의 뿔, 수염머리라. 이렇게 삼팔에 붙음간을 하고 또 수염머리를 이렇게 단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뿔머리에 수염머리,
말머리 단장하고 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스타다무스는 이렇게 이때의 역사를 하실 분두 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닭이 있고 이쪽에 봉황이 있습니다. 청룡도 푸른 용의 칼, 중원 회복, 중간의 언덕에 돌아오고 돌아온다. 추상의리, 가을의 서리에 울음을 깨닫는다. 만고일인, 만고의 옛한 사람, 임진출세, 북방의 별로 낳는 인간, 삼보조선의자, 38선에 감는 아침의 고요함, 울음의 글자이다. 오천만신, 거만한 하늘 속이는 신이다. 하늘은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히 큽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우주만상을 다 창조했다는데,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도 우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구의 사람과 똑같이 생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른 행성의 별에서 온 엘로힘이라고 불려지는 우주인들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실험실에서 원자 단위 물질, 지구상의 물질을 이용해서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속이는 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신은 바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으로다가 부르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속이는 행위입니다. 신은 없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신은 없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 그 자체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도수, 먼저 하늘 법도의 수, 군자도소, 임금의 아들의 길로 사라진다. 바로 이것이 그 뜻입니다. 먼저 하늘의 도수는 법도는 이제까지 모든 종교들이 주창하는 그런 종교들은 이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된 진리를 이제 주창하는 근본의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종교들의 그 가르침은 이제 다 거짓으로 드러나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후천운수, 뒤 하늘의 운수의 수, 개벽, 북쪽도 열고 남쪽도 열어 젖히는 개벽이라. 이제 아리랑 동산을 만들고 이제 그곳에서 인류의 모든 기원을 밝히고 우주 삼라만상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개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목여전, 신의 눈 같은 전기, 암실기심, 어둠의 집은 속인의 마음이다. 이 어둠의 집은 속이는 마음이다.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바로 구원되지 못하는 큰 잘못된 마음입니다. 어리석음에서 어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공덕복록, 장인의 쪽으로의 힘이 큰 덕의 복록이다. 이제 장인이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장인의 심의 쪽으로 심이 돼야 복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리 인사 일반 하늘을 깨달은 사람이 이를 한번 돌립니다. 이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알고 인류가 나갈 방향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인류가 이제 무리 없이 환난 없이 은하권 문명 낙원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 길로 이제 먼저 이제 깨달은 사람이 인도에 나가는 것입니다. 도사공, 도읍의 모래 장인, 이 초평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초평도는 임진각 안에 있는데, 모래로 쌓여서 만들어진 섬입니다. 이것이 마치 잔처럼 생겼는데, 예수님이 깃들 성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제 이름의 지경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로 따지면 예수님이고, 제 이름 예수고, 불교로 따지면 미륵불이며, 또 증산도로 따지면 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오시구라는 분은 다 같은 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사공루, 작은 모래섬 장인의 방패이다. 이곳이 바로 이곳에 들어가서 역사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용왕, 남북 사이에 끼어 지킵니다. 남북 사이에 남쪽 땅 반, 북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반, 해서 휴전선에 끼어서 이제 형성이 되는 아리랑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악산왕, 다섯 큰 산의 임금, 천하,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제대신장, 모두의 큰 신장수가 28수, 이 10승의 38선을 지킨다. 이제 하늘이 보화해 아리랑 동산이 설립이 돼서 아리랑 동산의 역사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위 신장, 모두의 자리 신의 장수, 전후 기치, 앞 뒤의 깃발, 좌우 검거, 좌우의 검창, 삼엄, 목자의 숲, 풀이 삼엄하다. 사심리, 숨심의 10승의 마을, 능파, 언덕의 물결, 신선선녀, 오색채운, 밭의 색깔, 색채의 구름, 기화요초, 기득한 꽃, 흔드는 민초라. 난발, 빛나게 바라는 판문점의 임금의 서울, 신선의 즐거움. 큰 바람이 이른다, 흰머리 늙은 몸. 젊은 여자로, 이제 늙음이 다시 젊은 여자로 다시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골탈태, 바꾸는 뼈, 골, 없어지는 아이 임신이라. 이제 여성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이제 임신하지 않게끔 됩니다. 선풍 도골 완연, 신선의 바람의 길, 뼈, 으뜸으로 그러합니다. 의관 분물, 옷, 관, 구로의 만물, 선관 월패, 신선의 벼슬, 달을 찬다. 단장, 붉게 단장한다. 신선선녀, 삼천금, 삼팔의 10승의 사람은 재물을
재물을 거느려 주는 꽃이다. 금잠옥잠. 재물을 빠르게 판문점의 임금은 빠르게 천상보화 하늘 위 보배의 재물로 칠량기 오치라는 들보의 기계이다. 은하수 재물을 멈추는 삼수의 오름물 세탁 씻고 씻는다. 금척 옥척 사람은 삐친 별 삼팔의 임금의 잣대 판문점의 임금의 잣대이다. 도의 도복 길의 옷 길의 옷이다. 기장 기특하고 장하다. 기특하고 장하다. 옷 관은 그로리 만물이라. 달의 집 넓고 참 대전이다. 식빵의 방 인간지경 사람이 솔잎의 날에 마음의 빌미로 푸르게 나옵니다. 괴로움의 삼수의 사람 어미는 하나하나 서쪽을 숨심의 북극 하늘로 만의 하늘로 하늘구름 안개이다. 동방의 남쪽 하늘 꽃의 목자 토끼는 구원의 볕이다. 이렇게 토끼에 띠르다가 이제 출생을 해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동요 산토끼 노래를 보면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 토실 알밤을 주어서 올 테야. 이렇게 이 산토끼 노래를 보면은 이것이 이 역사와 견주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산은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도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 도용을 가지고 온 이 토끼띠의 사람이 이제 예,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칠 아리랑 동산 그 알밤을 이것이 알밤이죠. 초평도 알밤을 이제 구해서 이제 역사를 펼칠 알밤을 구해러 간다는 뜻입니다. 임사호천 임하여 죽음을 불어는 하늘이다. 용화도장 용으로 빛나는 길 마당 휘문촌 돌아온 구로의 마을 석양산천 말세에 볕이 산천에 욕소부달 바램은 빠르지 않은 통달함이다. 전공가석 앞의 공공을 옳게 아낀다. 30평생 40평생 중심의 십승은 평화로 난다. 드는 산 장인의 산에 1년 2년 한 해 두 해 장인의 산에 이르는 공공의 후에 가는 동방 가는 서방이라. 난도 난법 어지러운 법 어지러운 길 앞의 공공의 하늘 위엄의 신은 벌이다. 탄탄대로 땅의 아침은 큰 길이다. 천방지방 하늘의 방을 의심의 의심이 등불이라. 어주자 고기 잡는 배 아들 이것이 고기 잡는 배죠. 고운의 방주를 이렇게 뉘어놓으면은 배처럼 생겼습니다. 무릉도원 심슴의 언덕 복숭아 근원 남의 남지 남쪽의 삼수에
사람 몸이 남쪽의 땅을 잇는다. 시남지 보는 남쪽의 땅을 잇는다. 큰 강 쇠 다리 아니 변하는 신선의 근원 어찌 곳을 찾아 복숭아꽃 흐르는 물이라. 국중천 골중의 시내 아동방 나는 동방의 이름산 중에 용산 중에 알무로 다른 산이다. 이조 계곡 목자의 아들 아침을 여는 나라이다. 불복산 아닌 옷의 산 운행의 수 부드러움으로 낳는 방이다. 만의 고를 십승의 사람의 산으로 끈다. 종한 기운은 봉황의 새 형상이다. 산으로 끈다. 반이 빈 중간에 망치고 망치는 열매의 마을을 기울어진 나라의 봄빛이다. 기울어진 나라의 봄빛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한반도가 위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삼태삼경 응기 삼팔의 별 삼팔을 다시 응하는 기운이다. 기운이다. 까치의 큰 산 바른 흰 범 기운의 운행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잡는 용에 붙는 봉황이라. 한 마디의 빛 그늘에 글 부는 부모의 산이다. 만의 마을은 삼수의 어려움 밭의 달의 상수로움이다. 기약하여 기다리는 한때의 푸른 바람 위로 으뜸의 갑옷이다. 중간에 으뜸의 갑옷 마땅합니다. 초에 엎드림 중간에 엎드림 끝말에 엎드림의 기운이다. 초에 이것을 먼저 깨닫고 알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끝말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말에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알아보는 순서에 따라서 그 주기가 자리가 정해지게 됩니다. 빨리 깨닫고 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상자에 앉고 그 다음에 중자에 앉고 이제 끝말에 이제 앉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만국 문명 만의 나라 아리랑 동산 구로의 밝음 인사 기회 사람의 일을 뱉을 기계로 모은다. 천시 수수 산산 탄탄대로 하늘의 때 물에 물에 산에 산에 땅의 아침에 큰 길이다. 평지 후련 춘풍 평화의 땅 후련이 그러한 봄 바람이라. 그 아리랑 동산은 평화의 땅입니다. 인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리랑 동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든 예, 전 세계의 그 문제 나라 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공평하게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류의 분란을 없애고 인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땅 호연이 그러한 봄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취거야 불어가는 밤 차는 눈 여는 꽃 한때이다. 이렇게 예, 증산상제님의 남조선 뱃노래를 이렇게 예, 알려드립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이 마련해 놓은 모든 자료들은 다 이 38 휴전선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증산상제님 종파 그 종교 신도들은 이제
이것을, 이 역사를 알아보고 이제 이 역사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도통줄에 드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